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분 김석주 교수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학습 모듈인데,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구하실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NCS라고 치시고, NCS. 여기 ncs.go.kr이죠. 여기 가셔가지고 학습 모듈 검색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학습 모듈 검색. 직업기초능력 맞죠? 직업기초능력에 보시면 여기 저 문제해결능력이라고 있습니다. 문제해결능력 세 번째네. 이게 모두 10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이기 때문에 저 알파벳으로는 이제 C가 붙을 것 같네. A, B, C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해결능력 그렇죠? 여기 저 동영상도 많이 있고 학습자용 가이드북 이렇게 하시면 되지. 이렇게 해서 저 다운 받으면 되죠. 제가 이거 저 미리 다운 받아서 한 학기 동안 같이 보는 거고요. 여기 이제 뭐열 가지 직업 기초 능력 가운데 하나인 문제 해결 능력에 관한 것이다. 저도 저 내용은 뒤에까지는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라는 게 사실은 이게 좀 일반적인 말이기도 한데, 그렇죠? 아, C. 여기 저 ABC가 붙어 있네. ABC.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으로서 뭐 사고력이라든지 문제 처리 능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문제라는 거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여러 번뭐 쉽게 접하는 거죠. 문제라는 거. 그치? 내가 이제 뭐 사전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고, 이런 거 저, 학기 초에 저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지, 하셔야지 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 이 문제라는 게 많이 쓰는 얘기잖아요. 많이 쓰는 얘기. 네, 뭐 문제의 정의 뭐 이렇게 하고 해결해서 퍼실리테이션을 이용한 문제 해결. 퍼실리테이션은 이제 정확한 거는 저도 잘 몰라요. 읽어봐야 돼. 창의적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해서 뭐 문제 처리 능력이다. 그렇지? 사고력이랑 문제 처리 능력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얘기가 문제라는 게그 한자로 제가 찾아보니까 묻는다 그런 얘기야. 물어본다 그런 문자예요. 한자를 찾아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지금 저 찾으면 또뭐 한참 시간 걸릴 것 같아서 또잘또 이런저런 지연이 될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문제에서 묻는 물어본다 그런 거죠. 그 문자, 그렇지? 도, 영어로는 도에다가 입구자가 직사각형이 아니 뭐 정사각형인지 그거 입구자를 붙이면 되죠. 한자로 입구자, 어? 네모난 거, 그 문문에다가 네모난 거, 그거 치면은 물어본다, question, ask, 뭐 그런 뜻인 것 같고, 그다음에 쟤는 뭐 여러분들 쉽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숙제.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숙제 많이 하잖아요. 숙제. 그렇지? 머물 숙자에다가 제자 그걸 붙이는 거고. 그다음에 뭐 주제가 제목 그럴 때할때그 제자더라고.
이제 그럴 시자, 그렇지? 그럴 시, 시시비비 할때 이제 그럴 시자에다가 이제 머리혈부 그걸 갖다 이제 붙여가지고 제라고 했다 이거 제. 그래서 그 제자가 그뭐그 옛날에 과거 볼때그저 문제 그렇죠? 아, 거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안을 써내라. 그렇게 할 때, 제자, 그런 뜻이더라고요. 제, 그렇죠? 주제가. 그 다음에 또 뭐, 문제, 제자. 그 다음에 뭐, 제목할 때 제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붙여서 이제 문제다. 그니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안을 내놔야 된다. 그런 뜻이야. 내가 보기에는. 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답안, 어? 답안에 어떤, 뭐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답안에 어떤, 물어보는 거죠. 한마디로. 어? 답안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물어보는 내용. 거기에다서, 제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은 이렇다 하고서 이제, 답안을 써 주자 내잖아요. 과거 볼 때, 그러니까 뭐 한시에 뭐 어떤 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시를 지어봐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뭐저 그걸 갖다 저 주제로 해가지고서 그 한시를 짓잖아요. 이제 그런 제자지. 그래서 그게 문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게 저뭐 영어로는 어떤 퀘스천인데 퀘스천 물어본다 그렇지? 그러면 이게 문제가 영어로는 프로블럼 그런 단어도 있더라고. 문제가 프로블럼이다. 또 트러블이다. 트러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슈 매터 어떤 뭐 중요한 어떤 그 일들이지 matter, 이슈는 뭐 관심이라든지 어떤 주제가 되는 거 그렇지? 트러블은 이거 뭐 어려운 거네, difficult한 거 그렇지? difficult, 트러블이라는 거 그렇지? 그 다음에 uncomfortable하게 하는 부위를 갖다가 불편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트러블이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을 뭐 프로블럼, 트러블, 이슈, 매터 이런 것들이 문제를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문제에 대응하는 영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뭐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많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문제 해결 능력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창조적,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통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이다. 최근에 문제들은 더욱 복합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직업인은 직면한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바람직하게 해결하기 위해 문제 해결 능력을 필수로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 직면한 문제. 사람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문제 뭐 연속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그렇지? 그 영어로 말하면 오버 엠퍼사이즈라 그러나? 과하게 그걸 갖다 강조했다.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여기 학습 목표 보시면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그 문제를 인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한다. 문제를 이해한다. 그렇죠? 영어로는 이제 뭐 understand라고 볼 수가 있네. understand. 문제가 도대체 뭐냐? 그걸 갖다가 아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출발점이 된다고 볼수 있고. 세부 목표는 문제의 정의를 이해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 사고의 유형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문제 해결을 수행할 수 있다. 퍼실리테이션은 미안하지만 제가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은 읽어보지를 못했으니까 또 같이 한번 내용 같이 보시기로 하고. 문제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문제가 도대체 뭐냐? 어? 그걸 갖다 이제 어떤 뭐 방법이라든지 어떤 구조적인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알아본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보면 문제 파악이라든지 그렇지? 문제 여기 주요 용어에 보면 문제 해결 장애 요소, 문제 해결 방법 이런 식으로 되는 거네. 학습 활동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R1은 앞에 코드가 있는데, B는 베이직이라는 거고, R1은 또 뭐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R이라고 붙여있네. 학습 활동이죠. 이게 보면. 직장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양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문제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종종 곤란을 겪기도 한다. 이는 업무 수행 중 겪는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같은 회사에서 같은 직급에 있더라도 담당 업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문제를 만난다. 직업인이 겪게 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 정의와 의미, 다양한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자. 여기 보시면 그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게 또저 문제다. 그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는데, 말장난이 아니라, 하여튼 여기 내용이 좀 있을 거예요. 문제를 갖다 인식한다는 거, 그게 어떤 거냐, 그렇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회사의 경영자는 회사의 수익을 높여야 하는 문제를, 부서 관리자는 회사에 대한 각 부서의 기여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또한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은 업무에 빨리 적용해야 하는 문제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듯 직업인들은 업무 수행 중에 수시로 작거나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다음은 영업부의 A 과장에 대한 사례이다. A 과장이 겪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문제의 정의와 의미를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갖다가 인식을 못한다. 그렇지? 그런 얘기네. 문제를 찾아서 그것을 갖다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네, 얘기가. 식품업체 P사의 영업부 A 과장은 유능한 세일즈맨이다. 그는 세심하고 적극적인 성격과 좋은 인상으로 처음 만나는 상대와도 쉽게 친해진다. 설득력 있는 화술과 자사 제품에 대한 깊은 지식도 가지고 있어 제품 판매 실적도 좋은 편이다. 따라서 A 과장은 자신의 영업 성적이나 영업 기술에 대해 자신감이 높다. 그가 근무하는 P사의 제품은 깨끗한 품질과 넉넉한 양으로 대형마트에서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회사 또한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판매한다는 모토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통해 높은 신뢰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피사의 식품 판매량이 급감했다.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A 과장은 이를 알아내기 위해 대형마트를 찾아 소비자들의 소비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질과 양이 우수한
자사 제품이 왜 타사 제품보다 인기가 없는지 원인을 도출해 낼수 없었다. 결국 컨설팅 기업의 의뢰한 결과 최근 사회 트렌드의 변화로 핵가족과 싱글족이 급증해 낱개 상품이나 소형량 상품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출 급감은 T사나 A 과장의 사회 트렌드 및 식품 시장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면서 기획 및 마케팅 대응이 늦어 벌어진 문제였던 것이다. 그렇죠? 이제 P사라든지 A 과장은 저기 훌륭한 그런 회사, 훌륭한 저 인물이라고 볼수 있죠.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P사도 또뭐 좋은 식품을 잘 공급해 왔고 그런데 이제 최근 매출이 떨어졌는데 급감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그 단위 뭐 판매 어떤 단위 포장 단위에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뭐 1인 가족이라든지 그렇지? 그 소포장을 해야 소량으로 포장을 해야 잘 저기 판매가 되는 그런 추세였는데 그걸 몰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내용 봅시다. 일반적인 문제를 하면 현재 직면하여 즉시 해결해야 하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개혁과 혁신이 요구되는 오늘날 직장인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직면한 명확한 문제뿐 아니라 숨어있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외국 적강사의 국내 진출로 인해 A 항공사와 B항공사가 겪게 되는 문제 상황에 대한 사례이다. A 항공사와 B 항공사가 각각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왜 다를까? 제가 이 부분 좀 읽어봤는데, 결국은 이제 어떤 저가 항공이 인기가 된다 이러네요. 저가 항공사가. 그래서 그 A사와 이제 B사가 있었는데, A사가 이제 조금 잘한 걸로 나오네. 그렇죠? 어떤 C사라는 저가 항공사와 제휴를 해가지고서 어떤 저 영업을 갖다 그런 식으로 했다. 그렇죠? 공동 뭐 운항을 시행하고 공동 마일리지를 적립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떤 또 A 항공사가 업계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고 그걸 갖다 실천해서 잘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저 여기 문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요게 사실 보면 그 무슨 저뭐 하버드 뭐 비즈니스 스쿨이라든지 저잘 몰라요 그런 거. 근데 이 그런 거저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든지 뭐 해서 저 인터넷에서 잘 찾아보면 저희 이저 우리 저 학습 교재 그렇지 학습 모듈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저 연관된 관련해 가지고서 어떤 저기 이론이라든지 내용이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경영학에서 뭐 하는 것들이 그런 거 아니야?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저뭐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서 어떤 저 이슈를 찾아내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게 저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그런 데서 이제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여기 저 오늘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뭐 사례라든지 그런 주제가 그 요런 것들을 갖다가 저 이슈로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저 관점에서 저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문제 해결 능력이다 해가지고 또 이제 뒤쪽에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하시고 내가 뭐이 과목 진행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내 공지사항 같은 데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뭐 중간고사라든지 뭐 기말고사라든지 그런 얘기들은 이제 공지사항을 통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